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아내 사라의 별세로 인하여 슬픔에 잠겼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인하여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4장에서는 영적인 풍성한 교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훌륭한 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이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들을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에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라 별세 후 3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 아들에게 아들 이삭의 혼사를 부탁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맹세법대로 환도뼈 아래 손을 넣음으로 선포하였고 그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아직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하인 종 엘리에셀은 엄숙한 맹세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준 이 명령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삭의 아내로서 가나안으로 오고자 하는 처녀가 없을 때에는 내가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지니라 라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하나님이 가족 안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또한 이방 여인들 중에 하나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자기의 종이 하려고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는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고 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적절한 여인을 준비하셨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고 전에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파고에 흔들릴 수가 있고 세상 조류에 휩쓸릴 수가 있지만 분명한 체험을 하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 신앙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삭을 하란에 데리고 왔을 경우 가나안 여인이 이삭의 부를 나누어 가지길 원하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인들이 많았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여인들이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자들이 이삭을 유혹하여서 이삭이 거기 넘어가게 되어서 만약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약속의 씨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브라함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삭이 혼자 살고 미혼으로 살면 살았지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결혼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풍파나는 것이 자기 신앙까지 세속화가 다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딸이 믿지 않는 세속적인 아들들을 세상 아들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다 세속화되는 여인들이 얼마나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In Jesus Christ 사도 바울이 외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 40절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철저한 신앙적인 훈련도 없이 그저 사회로 밀어넣으며 주의 축복으로부터 밀어내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요? 하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애굽 처녀를 믿지 않는 이방 여자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멀어진 거죠. 다 멀어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신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이 아내를 구하러 우상의 소굴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거나 또는 가나안 민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들을 미혼으로 남겨두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본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1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이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이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인의 집에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자들은 한 집안에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수중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집 한 집안의 노동력에 불과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면은 그 여자아이가
그 집안에서 일한 만큼의 노동력을 대가를 치르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필의 나귀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또한 너무 덥기 때문에 중동 지방은 너무 덥기 때문에 정오를 지나서 해가 질 적에 물을 뚫어 나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서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누이 소생이냐라고 물었던 이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얼굴이 예쁘다고 아름답고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이 소생이냐 누구의 소생이냐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걸출한 남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하고는 위험성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사명을 갖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친절한 태도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과 솔직한 성품과 나그네에 대한 동정심에 감탄한 동시에 주인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임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도록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저 막막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에서 이제 혼기가 차 있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28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가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 고리와 그 손이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32절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에 침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이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이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인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로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수록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오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또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뉘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데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이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본문에는 이 엘리에셀과 라반 간에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리브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종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삭에게로 갈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데는 분명히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한동안 더 머물기를 원했고 여행은 멀고 어려울 것이 뻔하였으며 더군다나 이삭은 정착된 집을 가지지 않은 순례자였으며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빠른 결정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행동이 그녀의 생애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녀는 종의 신분에서 신부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사에서 여러분 누리는 축복으로 빈곤에서 이삭의 부로 생애가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고 이삭의 사랑과 부를 누렸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빠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모든 부유함을 보았습니까? 그녀는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까? 결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한 것은 가야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엘리에셀과 같은 종의 신분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리브가 같은 신부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삭을 보지 않았어요. 이삭에 대해서 재물이 많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고 결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4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이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니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약혼이 성립되자 중매인 엘리에셀은 빨리 돌아갈 것을 서둘렀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더 유숙하기를 원하였으나 결국 당사자인 리브가의 뜻을 따라 라반의 축복을 받으며 유모와 같이 이삭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의 충성, 리브가의 순종, 부모의 기쁜 활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결혼이 성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삭은 리브가를 영접하여 그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 사랑하는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삭의 결혼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본인들의 의사 존중, 신실한 중매인의 주선, 세상 도덕에 합당하게 또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뜻 있는 예물 등으로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축복된 결혼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 21세기에는 하루 만나 3일 만에 이혼하고 나흘 만에 혼자 되는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젊은이들이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고 조건 없이 만나고 또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조건 없이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러한 풍습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바로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허락을 받았고 또한 본인들의 의사들을 존중했고 또 신실한 중매인이 주선을 했고 또 세상적인 도덕에 합당하게 추진되었으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뜻 있는 예물을 여러분 주면서 참으로 이상적인 성경적인 결혼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 읽어보고 또한 그대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작정 세상으로 밀어넣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적 훈련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기도하는 이삭과 믿음을 갖고 따라 나서는 리브가 같은 신앙으로 결혼이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